4월 10일은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민생 현장, 경제 폭망,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무력 외교의 평화 위기까지 이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할 때가 됐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오른 물가에 요즘 장보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가공식품은 물론이고 과일, 채소, 계란, 심지어 감자값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875만원짜리 대파단을 들고 합리적 가격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현실에 대파값은 최하 3,4천원, 7,8천원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어디 시차를 갔더니 대파값이 875원이면 이게 왜 이리 싸? 라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조한경우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현장을 많이 다니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지속된 경제 위기를 수없이 경고했는데도 무책임하게, 무능하게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서민의 민생보험은 그야말로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부채가 어느새 세계 3위 수준이 됐습니다. 국가 관계가, 외교 관계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최대 수출 국가였던 중국이 최대 수입 국가가 돼서 최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즉, 수출 기업들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빚이 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의 세수 부족도 초래했습니다. 불경기가 시작됐는데 초대기업들, 초자산가들, 초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는 것입니까? 그러니 수십조 원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세수결손이 발생하니까 서민들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청년 지원예산 삭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지역화폐 예산조차도 영원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자식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기술 그리고 학문이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IMF 때도 줄이지 않던 R&D 예산, 연구개발 국가 예산을 5조 원이 넘게 삭감해버렸습니다. 얘들아,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학교 때려치고 밭이나 갈라가자 라고 한 것 하면 가볍게 뭐겠습니까? 민생회면 경제 파탄에도 참으로 이 정부는 뻔뻔합니다.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서, 서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자랑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수라고 하는 게 19계단이라 굴러 떨어져서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되는 국가라고 공식 발표됐습니다. 이 무슨 망신입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건 물론이고 국민 뜻에 반하는 거부권 행사가 일상이 됐습니다. 온 국민이 바라는 주가 조작 특검,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왜 반대하는 것입니까? 왜 거부하는 것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노래를 불렀으니 본인이 범인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국민을 향한 입틀막도 모자라서 언론을 향해서 칼틀막 협박도 서슴치를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정부 봤습니까? 어떻게 잘못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옛날에 어떻게 그런 무식한 일을 저질렀지, 어떻게 기자를 생선 헷갈로 허벅지를 푹푹 찔러가지고 겁을 줬지 라고 말해도 부족할 판에 너 잘 들어? 맞지? 농담이야.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너네 그러면 칼로 찔린다, 너네들도 핵칼로 테러 당할 수 있다 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대일 무력 외교를 지속하다 보니
일본은 핵오염수를 과감하게 우리의 공동우물에 갖다 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일본과 거리가 가깝고 가장 피해가 큰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먼저, 가장 앞에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지지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곳 서산 대안에 공천한 분이 참 놀랍습니다. 제 입으로 자꾸 얘기하면 입이 더러워져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신한일전을 짓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반국민적 정치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을 하는지를 여러분께서 보여주실 걸로 믿습니다.